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BST라고 하는 바이오 슬립 테라피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생명수면,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코호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혀가 늘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또 목젖이 늘어지는 것도 잡아야 됩니다. 또 아래턱이 떨어져서 기도를 막는 것도 잡아야 됩니다. 또 일자목 거북목 현상도 개선해야 됩니다. 또 살도 좀 빼야 되겠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저희 바이오가드 아카데미에서 하게 되는 일인데, 자, 첫 번째, 코에 대한 문제, 비염, 비중격 이런 문제들 있죠. 이게 비염은 3대 난치병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잘 낫지 않습니다. 이 코 문제는 상당히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코에다가 딱 끼워주면 여기 있는 소료혈을 자극해서 코의 기능이 개선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일명 코클링 테라피라고 합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코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런 기구를 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코 안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말렸다가 펴지는 힘, 이 힘으로 여기 있는 밸브를 열어줘요. 그러면 코로 숨 쉬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이제 코를 했으니까 이제 입으로 가야 됩니다. 코가 막히면 제일 먼저 입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 자꾸 입을 벌린단 말이죠. 그래서 입술의 힘을 키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입술도 강화시키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혀거든요. 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입을 벌리면,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막혀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혀를 입 천정에 붙이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신경 써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방법도 만들었고, 또 그런 걸 잘 못하는 분 때문에 이렇게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혀를 이용해서 여기를 꾹 누르는 훈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꾹 누르고 떼고, 혀가 이렇게 두툼했던 게 저처럼 슬림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혀가 슬림해질수록 기도는 더 넓어집니다. 혀가 위로 올라오고 좁아지면서 작아지면서 기도가 이렇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혀와 구강에 대한 문제는 이런 운동기구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이게 또 혀가 이렇게 됨으로써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턱이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턱을 잡아주지 않으면 혀를 아무리 해도 이 혀는 아래턱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아래턱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래턱을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아래턱을 잡아주는 방법은 아래턱을 딱 걸어줘서 움직이지만 뒤로는 못 가게, 뒤로 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도 다르고 뭐 구조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교한 맞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목구멍, 연구개가 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이런 호흡 때문에 목구멍이 안으로 목젖이 빨려 들어가서 늘어나 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수술을 하면 간단할 것 같지만 여기를 수술을 해버리면요. 혀가 여기에 걸려서 못 내려가다가 여기가 없으면 그냥 스르륵 넘어가 버립니다. 혀가.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재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재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라난 게 아니고 혀가 이 목젖 있는 자리까지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갈 정도 되면 혀는 이미 저 아래로 처져 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수술로 인해서 혀의 포지션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까지 가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자를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이 목젖을 처지지 않게 들어주는 기구를 개발한 거거든요. 이렇게 구강에다가 딱 끼우면 여기를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 뒤로 해서 여기를 딱 걸어주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처지지 않아요. 이런 기구도 있고요. 또 혀를 이렇게 잡아주는 혀가 뒤로 안 처지게 잡아주는 기구도 만들었단 말이죠. 이처럼 그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 목과 호흡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인체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BST, 바이오 슬립 테라피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